안녕하세요. S하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당화동에 수영장이 있는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원주택도 아니고 신축빌라에 수영장이 있는 건 저도 처음 보는데요. 오늘의 집은 영상 시청하시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으실 테니까요. 저 한 팀장과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신축빌라 현장명은 DS테라스입니다. 서구 당화동 DS테라스는 총 4개 동으로 되어 있는 단지형 빌라인데요. 현재 지어져 있는 2개 동은 2월 말 준공 예정이고요. 바로 옆에 2개 동 앞으로 더 지어질 건데 그거는 이제 5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1층에는 주차장이 있고요. 2층부터 4개층이 주거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3개층은 단층 구조로 되어 있고 최고층이 이제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먼저 살펴볼게요. 주차장은 지금 라인 그려져 있는 거는 8대로 그려져 있어서 100% 주차인 것처럼 보이지만 뒤쪽 주차 가능하고요. 바로 앞쪽으로도 주차 공간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0%가 넘는 주차 가능 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공동 현관에는 외부인의 무단 출입 방지해주는 로비폰 설치되어 있고요. 고층 건물이 아닌데도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최대 이동이 편하겠죠. 그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대로 올라왔고요. 바로 전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발장은 총 8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가운데에는 오픈형 매립장이 있어서 간단한 소품 이용해서 인테리어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외출 시 챙기는 그 간편한 물건들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는 띄움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자주 신는 신발 같은 거 놓으실 수 있고요. 단차가 있어요. 전실인데도 단차가 있어서 미세먼지 같은 거 유입되는 걸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눈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종이를 깔아놨는데 사실 이 종이 걸터내면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도 있어요. 벤치가 왜 이렇게 낮아요? 네, 벤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앉아서 편하게 신발을 갈아 신으실 수가 있고요. 일괄소음 등 스위치는 코맥스 제품으로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금색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그 3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오늘의 집은 여닫이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중문을 열고 안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땡기는 거였네요. 자,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메인 욕실 그리고 중간방이 있는데요. 저는 거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이 집은 전용 면적은 23평이고요. 실사용 면적은 37평입니다. 자, 거실을 먼저 살펴볼 건데 지금 혹시 여러분 제 말 집중이 되실까요? 지금 바깥에 바로 테라스랑 수영장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냥 다이렉트로 시원하게 테라스랑 수영장 먼저 볼까요? 그냥 바로 가시죠. 테라스랑 수영장이 있는 바깥으로 넘어왔습니다. 와, 지금 보시면 테라스가 이 1층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위층까지 다 있어요. 지금은 뚫려 있는데 공사 다 될 겁니다. 그리고 펜스도 쳐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자, 1층 집에만 있는 특권 바로 수영장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진짜 고급 빌라 아니에요? 이 수영장이 깊이는 한 120m 정도 돼요. 그래서 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뭐 여름에는 진짜 시원하게 수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박인 게 뭐냐면은 이 울타리 있죠. 울타리랑 이 산 펜스 쳐져 있는 부분까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까지 전부 다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굉장하죠.
이런 게 진짜 고급 빌라고 럭셔리 하우스예요. 인천에 이런 집이 있다는 게 저도 놀랐네요, 진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베큐 파티 하셔도 되시고 뭐 나만의 정원 꾸미셔도 충분합니다, 진짜. 아, 그리고 정남향이에요. 정남향이라서 햇살,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부족한 게 단 1도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다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거실도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이 길이가 거의 5m에 달합니다. 그리고 바닥은 굉장히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었고요. 소파월과 아트월 전부 비앙코 무늬가 들어간 마블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었고요. 그리고 조명,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매립등으로 시공이 되었는데요. 이게 메인등 같은 게 만약에 있으면은 이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공놀이를 하다가 등을 깨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뭐 당연히 굉장히 천방지축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메리등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주방이랑 거실 사이에 있어요. 네, 그래서 시원하게 식사 가능하시고 시원하게 여름에는 TV 보시면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주방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실에 이어서 바로 주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싱크대랑 식탁 11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이 이동하시는 동선이 굉장히 편한데요. 와, 이 식탁이 굉장히 이뻐요. 아일랜드 식탁이. 지금 이 길이가 굉장히 긴데 의자 보시면은 4개가 있거든요. 뭐 보통 3룸 같은 경우에는 뭐 적으면은 뭐 2분에서 3분, 많으면 5분 정도 식사를 하실 텐지 그 거주를 하실 텐데 5인 가족 같은 경우에 충분히 무난하게 식사가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지인이나 다른 가족분들이 오셔도 충분히 식사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예쁜 아일랜드 식탁이고 식탁등도 굉장히 세련돼 있어요. 그리고 주방 요리는 이게 삼성 비스포크 제품인데 그 인덕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틸티드 후드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대박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싱크볼이 두 개나 있어요. 와이드 사각 싱크볼 있고 그리고 깊이 있는 싱크볼은 얘 왼쪽에 살짝 더 크기는 한데요. 보조 싱크볼로 사용하기에 충분해요. 부부끼리 오손도손 이렇게 담소 나누면서 기분 좋게 설거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김치냉장고, 일반 냉장고, 냉동고 세 개. 이것도 비스포크 제품인데 대박이 이거 무상 옵션이에요. 대박이죠. 이 집 사시면은 가전제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있어요. 근데 다용도실 문도 슬라이딩 주문처럼, 아니,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네요. 자, 이어서 다용도실입니다. 와, 보통 다용도실까지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집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 타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너무 이뻐요. 자, 보일러는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에도 싱크볼이 있습니다. 와, 나 이런 집 진짜 처음 봐요. 선반도 있고, 그리고 부장님 저랑 위치 한번 바꿔보세요. 저 꼭 보여드려요. 보이시나요? 세탁기 건조기. 근데 심지어 이것도 무상 옵션이에요. 대박이죠. 난 진짜 이 집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이번에는 메인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와, 욕실도 굉장히 커요. 일단 그리고 세면대가 저 이렇게 생긴 세면대 진짜 처음 봐요. 가정집에서. 나 무슨 호텔인 줄 알았잖아요. 수전도 메리평으로 골드 금색으로 테두리고 좀 금색 화이트 앤 골드 컬러로 전체적인 포인트를 주었네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타일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화장실에도 단차가 있습니다. 청소하기 굉장히 편하겠죠. 수납장 겸 선반 한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파티션도 있네요. 파티션이 있어서 샤워하시면서 이렇게 변기나 세면대 쪽으로 막 물 사방으로 튀는 거 방지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이랑 해바라기 수전도 메리평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제 럭셔리함의 끝인 것 같아요, 이 집은.
이런 집에서 막 목욕하고 그러면은 진짜 호텔 온 느낌 너무 많이 들 것 같지 않나요? 자, 메인 욕실까지 살펴봤고 이제 차례대로 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긴 첫 번째 방인데요. 좀 나와봐요. 네, 보여드려야 돼. 자, 첫 번째 방이 현관에 가장 위치해 있고 안방이랑 좀 거리차가 있어요. 동떨어져 있는 방이기 때문에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는 한 280에서 32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면적은 꽤나 좋은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어요. 공간별로 시원하게 여름 보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공간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부터 뭐 겨울까지 원하는 온도로 생활이 가능한 오늘의 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바로 이용해 볼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오늘의 집에서는 작은 방에 속해요. 하지만 침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책상 보이시죠? 요쪽에 침대 놔도 사이즈 충분히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여기도 비앙코 무늬로 인테리어 포인트를 줬네요.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너무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두 번째 방에도 개별 온도 조절기 당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가족 수가 많다면은 뭐 아이 자녀분이 두 분 정도 있으시면은 뭐 첫 번째 방 중간 방 전부 다 침실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이 방은 뭐 옷방이나 뭐 취미방 서재 등으로 활용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방답게 일단 굉장히 넓어요. 바닥은 자루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선반 이용해서 드레스룸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대형 사이즈 침대 충분히 비치해서 풍복한 부부 침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도 아까 보셨던 테라스랑 수영장 있는 외부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뭐 애들이 잘 놀고 있나 굳이 거실까지 안 나가시고 안방에서 TV 보시다가 바로 나가서 뭐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천장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욕실, 서브 욕실인데도 대박이에요. 아까 제가 메인 욕실을 엄청 고급스럽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똑같습니다. 단차 있고요. 고급스러운 세면대, 매립형 수전, 수납장, 해바라기 수전이랑 일반 샤워기 금색으로 포인트 준 것까지 동일해요. 아, 정말 대박인 거고. 그리고 안방 욕실에는 환기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하지 않고 환기 잘 시키게 생활이 가능해요. 자, 오늘은 수영장이 있는 인천에서 가장 럭셔리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건축주 요청에 의해서 영상을 통한 분양가 공개는 어려우니까요.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분양가 안내 및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이 집은 인천에서 현재 가장 핫한 집이니까 서둘러 문의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